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 04시부터 꽃게만 경매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갑각류 경매장입니다. 04시가 아직 못 되었습니다. 꽃게가 차에서 와가지고 아직 운반 중입니다. 일부 선원은 지금 경매 중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소음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아직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악재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것도 지금 암개로 보이네요. 암개가. 이분 실제가 가격은 더 비쌉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암개도 지금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많이 살이 찼다고 합니다. 축복계 선어, 축복계 선어 시세. 축복계 하나 박스가 4,000원. 굉장히 낮게 낙찰이 되네요. 톱밥 꽃게, 저 한 상자가 3kg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한 상자에 지금 14,000원, 13,500원 낙찰이 된 겁니다. 톱밥 꽃게, 활 톱밥 꽃게, 저 건너편에 있는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13,500원, 14,000원 낙찰가 나온 게 지금 이 박스에 있는 톱밥 꽃게입니다. 톱밥 꽃게. 저는 박스가 3kg 들은 거로 아는데, 요 확인을 물어보니까 3 내지 3 아니면 4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3kg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0원, 14,000원 낙찰가 나온 겁니다. 톱밥 활 꽃게. 이거는 암수가 섞인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섞인 거예요. 축복계 처음에 낙찰되니 16,000원에 되고 있습니다. 키로에. 축복계 좀 앞에 보이는 이거 망에 드는 거. 16,000원. 1,500원. 1,500원까지 나오네요. 축복계 지금 낙찰됩니다. 주문에 구분되어 있는 거는 또 들어오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납품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로다가 표가 되어 있는 것과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암꽃게, 요 숯꽃게. 암꽃게, 숯꽃게 모아놓은 건 아니고 지역마다 여기 납품업자마다의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양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한번 막판 어떤 식으로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오늘 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 킬로그램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래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집계가 안 나왔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서 경매는 시작하고 있고 아직 물건은 이렇게 아직 들어 작업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숯꽃게가 8,000원에 낙찰되었네요. 8,000원. 숯꽃게 8,000원에 된 거 확인되었죠? 숯꽃게가 이거에 또 나옵니다. 숯꽃게가 7,000원 짜리도 있네요. 방금 전에 그 낙찰된 겁니다. 낙찰가. 낙찰가. 그 뒤에 57번, 153번, 507번이 낙찰가도 3년의 남발입니다. 이렇게 선거는 15,500원 낙찰가 되십니다. 숯꽃게, 요건 대자에 상품이겠죠? 3,000원짜리도 나오네요. 돌게, 돌게. 아, 돌게. 3,000원 안 볼게. 8,000원짜리 낙찰가가 나요. 돌게 낙찰가입니다. 돌게가 오늘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1,000원대도 있었으니까 전에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낙찰가예요. 17,000원. 숯꽃게 A자 숯꽃이겠죠. 가장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17,000원. 지금 6,000원짜리도 있고 예, 숯꽃게가 저건 뭐 작은 거겠죠, 소자. 지금 3,000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숯꽃게네, 숯꽃게 얘기 나오네요. 숯꽃게 저건 뭔지 2,200원짜리가 있네요. 2,200원. 제가 50번에서 샀는데 2,200원짜리.
뭔지 궁금하네요. 지금 되는 게 뭐 2,200원짜리는 뭔지 모르겠고 13,500원, 13,000원 그렇게 되고 있네요. 이런 경우 2,000원짜리, 7,000원, 17,500원 150원에서 여기 가져갔네요. 150원, 15,000원 이렇게 같은 숯꽃게라도 등급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숯꽃게가 단순히 뭐 가격이 얼마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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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기는 킬로그램에 대한 가격입니다. 제시하는 건 킬로그램 1킬로에 대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13번! 바로! 바로! 여기 같은 숯꽃게라도 저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네요. 지금 일단 여기가 단단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단해야 된다. 살이 꽉 찼으면. 예. 예, 오늘 물량입니다, 요게. 예, 고맙습니다. 요 사장님이 지금 제 땅이 무슨 쪽이죠? 무슨 쪽? 여기 소매가이. 소매 쪽 11번 영광 해물 오시면 지금 사장님이신데 오늘 많이 가져가시고 싸게 주시니까 아마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얘기하세요. 오셔가지고 예. 오셔서 그냥 한 물어보면은 좀 이렇게 팔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그러시면은 그 사장님이 잘해주니까 제가 곧 되면은 사장님하고 좀 뭐 거래가 다른 거래가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영광해물에 가세요. 소매 좀 여기는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지금부터 뭐 9시까지는 아니죠.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낮에 계속 가고 9시까지 이러니까 여기 영광해물입니다. 저 소매 쪽 11번 맞죠? 네, 11번 예. 예, 영광해물 어패류. 예, 고맙습니다. 뭐 돌게는 2,600원, 숯꽃게는 4,300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거 여기 있었습니다. 숯꽃게가 4,300원짜리 있었어요. 대신 암꽃게도 12,500원짜리 있고 낙찰가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암꽃게 얼마, 숯꽃게 얼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세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네, 지금 시세가 저렇게 나가네요. 저 150번, 153번, 153번이 낙찰받은 가격. 숯꽃게도 저런 가격대도 있어요. 저거는 활성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서 나중에 댓글로 남길게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9,000원, 16,000원, 유찰되는 것도 있나? 유찰되는 건 다시 하겠죠? 예. 끝쪽으로 와갑니다. 끝쪽으로 와가는데, 암꽃게 9,500원, 8,500원, 숯꽃게도 9,000원짜리, 이거 사이즈 있겠죠? 보겠습니다. 숯꽃게 2,000원짜리, 저런 건 죽은 거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게 많다는 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요거 좀 좋은 거입니다. 저런 거는 숯꽃게. 좋은 거. 아, 끝쪽으로 오겠습니다. 11,000원, 13,000원 그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물량 이제 경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량. 마지막 물량. 마지막 물량. 20개. 아까 봤어. 이게 몇 개냐? 23개냐? 마지막 경매. 마지막 경매. 7,000원. 마지막 경매 안 뽑게. 7,000원. 46번, 57번. 마지막 태안꺼 7,000원에 된거에요. 7,000원 암꽃게
다 맞췄네요. 지금 다 맞췄는데 오늘 암꽃게가 수꽃게가 7,500kg, 암꽃게가 3,500kg, 토탈 11,000kg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거는 17,500원,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2,000원 뭐 이렇게 됐는데 2,000원짜리의 정체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태형인데 태형에서 분량은 제일 많이 잡아오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돌게, 뭐 암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요 동호 수산인데 여기 만 원씩이네요. 키로에 만 원. 아, 그 시켜도 괜찮아. 예. 만 원. 여기까지 가격은 숙개가 더 비싸기 때문에 암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확인 참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예, 예. 이따가 예. 가서 예, 일상 소식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마이사. 이, 근데 사장님, 예. 이거 얼마씩 팔린 거 좀 보고만 얘기 대충 해주실 수 있어? 아직 안 남았어요? 아직 안 남았어요? 아직 올라갔고. 아,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예. 올라가, 아직 올라가. 예. 그래도 이제, 살, 숙제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높고, 예. 예. 지금 암깨도 살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예, 많이 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숙제하고도 못하니까. 예. 저 지방 하계에서 하계들이 예. 숙회 속에다가 암캐를 집어넣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예. 그러고 그래도 뭐 좋네요 지금. 예. 예. 오늘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은 그 2,000원짜리 2,200원짜리 온 거는 그 물개 그 물개기 때문에 품질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런 거는 그냥 몇 사람이 다 가지고 왔고, 돌개도 2,000원대에서 오늘은 낙찰이 됐네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